대한민국에서 과거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부산 광역시가 지방 소멸, 도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에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에 절반인 11개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그중에 금정구가 소멸 위험 7위의 지역입니다. 심각한 고령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꾸준한 청년 인구 감소로 세계 10대 항구 도시로 불리던 자랑스러운 부산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제1야당 준비된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개소식부터 부산 한 달 살기를 하는 중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국회 일정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금정구청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부산을 살릴 주체가 되겠다는 것을 발로 뛰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0월 16일 보궐선거는 단순히 몇몇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최악의 지지율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2차 정권 심판이라는 점에서 부산 금정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손을 들어줬던 부산 금정 구민들은 지금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심내병원 살리기는 7년째 유야무야 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발전이 정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변화는커녕 엑스포를 망친 이후로부터도 아무런 변화는 없이 계속 표만 구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과 김경지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는 부산 경제를 살리고 금정구 살림을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김경지 후보와 함께 부산과 금정구 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제 지역구인 용인시 지역구 중 한 곳에도 공천 뒷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구인 정지역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사실 용인시 갑은 19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대대로 지역 토박이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의 계보를 유지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과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유독 지난 총선 당시에 낙하산으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흉흉하게 번졌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엊그제 몇몇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 속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여사님이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지난 1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엔 김건희 공천 개입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거부한다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뒤로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그 끝엔 국민의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